양주에서 김천호는 첫 버스 시간을 맞추느라 아침부터 서둘러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타고 편도 5시간의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왕복 10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오셔서는 저와는 짧은 교제를 나누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눈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어 앞을 보는 것도 힘겨운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악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저를 만나기로 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 스무 교회의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저를 접촉하여 이 먼 곳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50만 원의 귀한 금액을 봉투에 이중으로 다 모셨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것도 1만 원권으로 일부러 두툼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같은 액수여도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여주에 사시는 그 할머니가 눈도 지금 무슨 그 안 좋은 정상으로 지금 침침하신 그분이 왕복 10시간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 만나려고 분당 우리 교회 전화해가지고 원래 그 주소 잘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렇게 물어 50만 원을 전해드리러 가는 그 마음 저를 뭉클하게 했던 거는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만 원짜리로 주세요. 여러분 그 눈도 어두운 그 어른이 그 수표 한 장으로 주세요. 그러면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 원짜리로 주세요. 부푸만 그 돈을 들고 같은 돈이라도 그 시골의 이 목사님을 내가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그 노래 아닙니까? 오늘 여기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으면서도 도대체 믿음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 온통 그저 나 자신,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자녀 여러분 이거 흘러보내야 돼요. 자꾸 썩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툭 터서 내 개인의 그 관심을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우리 이웃으로 세상으로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